자,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영상이 나왔네요. 이번 게임 양코 대전장이라는 게임으로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 돌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양코 대전장 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별점 4.2의 게임으로 추천을 받은 게임이에요. 생방송에서. 아, 되네요, 다행히. 2018년 설날 그분은 전세계가 피해 물든다. 금융위기 쳐지시면 어지러워 가는 세계, 이 세계에 갑자기 나타나는 양코 군단. 대통령 슈퍼맨, 레드드래곤, 망망, 사탕, 한국의 여성, 이제 강해 보이는 녀석들을 라이언에 맞지만 그 녀석들의 친구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양코들의 기발한 모습에 감명을 받아 어딘가 나라에서 여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듯하다. 지금부터 자기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참 느긋하다.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고 마음먹고 쓰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글을 썼더니 내 글자가 너무나도 붙여보내서 그중에 던져버렸던 게 생각이 났다. 라고 합니다. 애시당초 누구한테 보낼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썼던 게 실패의 원인이다. 어렸을 때 장래희망은 잘나가는 아이돌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럽다. 뭐 그런데 일본 데뷔라면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뭔 개소리지? 이게 세계관이랑 뭔 상관이 있는 거야 이게? 돈만 있으면 사는 딸이 필요 없어? 네, 아니요. 뭐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은 양코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가 정답인지 솔직히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단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양코 군단은 남을만한 내용이네요. 아, 단지 말하고 싶은 것은 양코 군단은 그렇게 나쁜 녀석들이 아니야 라는 정도다. 나쁜 녀석들이 아니지만 지구를 습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서론이 끝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양코 대전쟁. 어차피 오늘 하루만 할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스타트. 따로 로그인 같은 건 필요가 없네요. 한국 통성력. 오, 전투 개시입니다. 적의 성을 공격하지 않냐? 50원. 캐릭터를 이 아이콘 탭하면 캐릭터가 생산된다. 캐릭터에 대해 생산하려면은 머니, 돈이 필요하다.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캐릭터 생산해서 아래 아이콘 탭해봐라. 캐릭터 자동으로 적과 성을 공격해준다. 머니를 모아 계속 생산하자. 뭐야? 이 레벨? 오, 되게 의외로 깔끔하다. 털이 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나름 부드럽네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아, 돈 올라가는 속도가 올라가는 거구나. 레벨업 하면은 서로 안 죽어. 아, 빨리 올라간다. 이 정도만 해도 다 잡겠는데 알아서? 어, 고양이가 세네, 걔보다. 고양이 따위가 걔보다 세다니. 양코 대포 발사. 아래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 공격이 성 아래 위치를 공격해준다. 사정거리 내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물리쳐라. 아, 여기 쏜다고? 지금 여기까지 안 오잖아. 아, 게임 좀 시끄럽다. 많이 시끄럽네? 아, 이렇게 잡는 게임인데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네. 좀 더 해봐야 알겠네요. 뭐 깔끔하긴 해요. 되게 심플하고. 머니를 늘리자. 머니 스피드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야? 최대치도 증가한다. 50원짜리 하나 주면서 머니 최대치를 증가해서 뭐해? 최고 김치를 획득했다. 보물 해방. 각지에 잠들어있는 보물. 아, 이거 한국인이 만든 게임이구나. 일본인이 만든 게임인 줄 알았어요. 함부로 까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게임에 함부로 까면 안 되지. 가끔 모바일 게임 올리다 보면은
나가 탁구방인데도 제작자님이 직접 와서 댓글 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든 게임이면은 덮어놓고 막 후드를 까도 외국인들이 내 한국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한국인이 만든 게임이면 조심해야겠네. 좀 사려야겠네요. 나 딱히 문의할 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아니, 잠깐만. 파워업. 아니, 잠깐, 경험치? 이렇게. 신 캐릭터는 뭔데, 그럼? 탱크 고양이는. 양코 대포. 일고양이 일하는 효율. 일고양이 지갑. 뭔지 몰라도 일단 다 하나씩 합니다. 미션. 일본 게임 같은데, 일본 거 아닌가? 초월 번역으로 혹시 해온 건가? 김치로? 뭐 다다미도 그렇고, 약간 일본 냄새가 나는데. 메인 메뉴, 아니. 뭐 이거 하는 거야, 그냥? 전투 캐치 하면 되나? 아이템 라켓에. 오케이, 누르고. 전투 캐시. 몽골. 이렇게. 몽골 적을 치면 된다. 일단 이거 먼저 올리자. 이거 체력 1000이나 되니까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좋아요. 하나 보내볼까? 애매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요? 뭐 나온다. 이거 대포를 한 번에 잡죠, 그냥. 이거만 쭉쭉 올리고. 대포를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싶은 관계로 돈도 좀 모아서 200원으로 올릴까 그냥? 잠깐만 이제 한 명은 먹여줘야겠다. 대포 그거 모이네요? 괜히 먹이면 좋네. 이것도 올리자. 좀더 기다립니다. 안 오네. 쫙 없애주고 센거 하나. 길어. 박치기 한다. 자, 귀여운데? 귀여운데? 긴게 귀여운데? 얘는 좀 코르몬 같고, 박치기 하는 게 낫네. 약간 괜찮네요. 적으로 치면은 얘네는 한 바퀴 정도고, 얘는 뭐 변형체 같은 머리 하나 좀떠 있는. 이 정도면 업그레이드 충분히 다 되네요. 아유, 엘보 게임 맞아요? 그래요? 김치는 초월 번역이네. 일본에도 김치가 있지, 김무치가 있지. 김무치가 있지. 시내에 까도 되겠네. 경험치 1300득. 심플하네. 세계정복실. 되게 깔끔해요, 그래픽 보면은. 고급지죠? 그 도장 찍는 것만 딱 보면은. 사실 저는 스크린샷만 보고 되게 똥겜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깔끔해서 놀랐습니다. 공부력, 통솔력, EX 캐릭터, EX 파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돌아가자. 갑자기 신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양코 대포, 사정거리, 충전. 이거는 충전을 올려서, 충전이랑 사정거리 올려서, 사정거리 필요 없는 데미지 올릴걸. 일고양이. 1500은 얘 주죠. 대포를 한번 밀어낸 다음에 내 체력 좀 빠질 때 기다렸다가, 이거 체력이 좀 달아도 뭐 별점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나토를 받아요. 재밌네. 60원 올랐네. 왜? 원래 60원인가? 빨리 찬다, 확실하게. 멀어. 좋지, 나야, 멀면은. 올릴 시간 더 좋고. 양코포
길어지고 있죠? 아, 짧아졌죠 조금? 조금? 양코가 제가 알기로 되게 좀 일본에서 열쇠고리도 있고 양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거든요? 예. 네. 일본에 가본 적은 없는데 주워 들었습니다. 나도 일본 가보고 싶네요. 어, 빠른데? 하나만 보내자. 300원까지 모을 필요는 없겠다. 아, 이게 달아서 두 마리가? 이 정도면 돼도 이제 속도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아, 여기서 이제 기다려줬다가 기다려줘요. 마지막까지 나오면은 발사해주고 뿌리고 뿌리고 됐다? 됐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애들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일단 뭐 조그만 거를 한 단계 더 강화했으니까 문제없이 밀고 가지 않나. 아 좋아요. 더 이거 해줄 필요도 없고. 아, 이 정도 금액이면 딱 될 것 같네요. 저거 12드론 했을 때 민을 남는 수준으로 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올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만리장성 예쁘다. 아, 저 조금 끊겨? 이 끊길만한 게임이 아닌데? 끊길만한 게임이? 어, 이, 약간 지금 버벅이죠? 왜 이러냐? 완전 승리 1600 최고급 상어 지느러미.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했습니다. 파워업. 그치, 새로운 거 줘야지 이제. 좀 비싼 거 주지. 300원짜리 3000 경험치 획득했다. 어, 일본을 처리했습니다. 일본 게임인데 한국 처리하고 일본이네. 세보니까 한국이 먼저였죠. 배틀고양이. 배틀고양이 좀 올려주겠습니다. 아, 내 생각에 얘가 키카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직 못 올리네요. 여기까지는 일 효율을 올려줍니다. 지갑을 올려줍니다. 아, 올려주죠. 일고양이라니. 갑니다. 태국이야? 보초의 나라 태국이잖아. 야 많이 올라간다. 이거 상한까지 올라가네요. 아 모을 수 있느냐 그건가? 아 그런 그런데 50이 더 올라가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예, 무조건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몇 대 맞아도 되니까. 아 이게 맞으면은 좀 적게 들어 올라가나 보다. 그러면 얘 먼저 보내지 뭐. 어 한 놈 더. 대포 좀 모아줍니다. 어우 밀었어? 뱀이 한테도 높을 텐데 괜찮네. 어 잘 미는데 얘네로 다 밀겠는데? 어 이거 뭐야 조그만 거는. 블라비는 샤오샤오야? 아 샤오샤오 옛날 생각난다 진짜. 샤오샤오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샤오샤오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런 게 있었죠. 아, 추가 안 와? 아 이거 다 한꺼번에 밀고 싶은데 하나만 더 보내자. 아 얘까지 보내 그냥. 아, 보내서 다음 거 오면은 같이 밀어.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아 마구 뿜어냅니다. 어 이거 한 티어 더 필요하겠는데. 어 많이 비싼데 얘. 아예 그럼 모으죠. 어 지금 모아서 중간까지만 싸우면 되니까. 그렇게 빨리 되진 않는다. 아 이 덩치로 보내겠습니다. 덩치 업그레이드 해놨으니까. 오 한 방에 밀리는데? 야 비싸다. 이거 한 마리로 지금 이거 두 마리 뽑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네요? 원래 이렇게 크면은 약간 좀 늦게 로딩이 된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네요. 좋아요. 어 데미지도 한 40 들어가나? 부시부시해. 속도는 다 비슷한 것 같고. 파워. 아 얘 올리고 싶은데 얘가 안 된다. 돈 하죠 돈. 어, 내구력
연구, 생산 스피드 올라가? 아, 적 물리치면은 돈을 받는구나. 경험치 상승, 통속력, 아, 스태미너 역할을 하는 거고. 경험치랑 회귀 올려주겠습니다. 저 효율 나올 때까지 그 전에 죽어. 가죠. 다음은 캄보디아. 야, 캄보디아. 캄보디아 잘 모릅니다. 삼바 추는 데인가요? 아, 느낌 알것 같아. 아, 느낌 왔어. 아, 여기서 아, 보내자 일단 보내. 아, 여기 도끼 아예 보내버리고 싶은 도끼를 하나 보내서 좀 하나로 밀어두고 싶은데 이건 좀 오바고. 아니야, 도끼 지금 보내자. 가자 도끼 가자. 다 쓸어버려 혼자서. 그치? 도끼가 짱세. 그치? 또 놓아주고요. 어, 도끼가 한 마리가 다 미는데? 샤오샤 샤오샤오 샤오샤오. 아아 어, 왔다 왔다. 모였다. 얘는 이제 두고 아 계속 모아줍니다. 도끼가 잘 막아줄 거예요. 퍼 세이브 해줄 겁니다. 좋아, 계속 모아. 기다려줘. 좋아. 샤워샤워 좀 기다려줘. 조금 맞을까? 아니야, 맞지 마. 아, 그냥 지금 쏴. 아, 야! 아, 샤워샤워. 도끼가 짱이다. 샤워샤워가 세긴 한데, 도끼에 비할 바안 되네, 그래도. 그래도 도끼네. 그쵸? 샤오샤오가 딜이 좀뭐 DPS가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끼다. 갓기. 이거 충원되는 속도 안 늘려도 되겠네요. 워낙 빨라서 지금도. 되게 좀 뭐랄까 매가리가 없다 게임이. 아, 잡으면 주는 거는 많이 준다. 에이, 여기까지 써? 아, 이 정도 거리면은 1310 최고급 아이의 웃는 얼굴. 최고급 아이의 웃는 얼굴은 뭘까요? 아이 랭크가 최고급이라는 건가요? 애를 무슨 뭐 인신매매하듯이 평가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이걸로 하자. 아, 이제부터 좀 싸우면서 해보자. 어떤 효율인지 모르니까. 다음. 필리핀. 아, 필리핀. 파키아오. 필리핀. 필리핀 위치가 이상한데? 필리핀인 거 맞아? 나는 모르니까. 맞겠지 뭐. 어, 멀다. 이 정도면은 지금 단계에서 도끼 내면은 꽤잘 잡겠다. 좋아. 가자. 도끼맨. 도끼맨이 벌어줄 거야, 돈. 3대? 아, 4대까지야? 아, 3대. 충분해. 고급 아이. 어, DPS가 나쁘지 않은데? 어, 속도 꽤 빠르니까 에, 좀 겹쳐져 있어도 잘 밀어내요? 잘 밀어요? 아, 충분해. 샤오샤오만 잡으면 돼. 300까지 올리고 샤오샤오 많이 맞아. 어, 좋아. 샤오샤오 밀었고요. 다음 샤오샤오에서 아마 밀릴 것 같은데. 샤오샤오 빠르다. 괜찮아. 지금부터 사실 뽑아도 충분히 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올릴 겁니다. 이제 올려봐야죠. 여기서부터 이제 뽑고. 아, 너무 빨리 뽑았다. 지금 발사? 오케이. 좋아요. 350까지. 됐어. 이게 느리다. 긴게 느려.
돌리고 잡아야지 들어오는데 들어왔죠. 샤오샤오가 많이 준다. 샤오샤오 샤오샤오 잡으면 들어와. 아 샤오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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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여튼 이 정도 뽑으면 밀겠다. 금방 이제 뽑아서 닫기 전에 밀겠는데? 1500이면? 됐다! 아, 저, 아 이게 이제 유일한 볼거리야. 나라 설명 나오는 거. 파워업하면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다. 200원보다 비싸면 약간 감당 안 되거든요. 징글 고양이? 징글? 아, 거신이네. 아, 거신 올려주자. 아, 비싸. 아, 아껴. 모아. EXP도 뭐야? 신의 힘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신의 힘을 어려움을 해서 도움을 받자. 뭐야 저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쏘는 건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려움에 처하려면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1번이네요? 가죠. 별은 뭘까요? 아 퍼펙트 게임. 신이 도와준다. 아 신이 중간에 있네. 어떻게 도와주나 궁금하다. 400이야? 거신 400이야? 야 좋아. 거신 업글도 했겠다. 여기서는 신을 이용해 잡을 거기 때문에 하나만 보내서 좀 밀어주겠습니다. 세대 밀고 버틸 수 있지? 아 지금 쓰자. 아니 하나만 더 내. 아. 싼게 비지떡이야. 좋아. 다음 레이저까지 쏘고 쭉쭉 올리자. 거신 감당하려면 아마 좀 비쌀 것 같거든요. 샤오샤오가 나왔지 지금. 아 발사 충분 되겠다. 아 지금 쓸까? 아 지금 쓰자. 아 그래요? 신 첫 강림 신 캠페인. 신을 쓸 무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이번에 무료다. 신의 힘을 체험하게 해주겠다냐. 화면표의 아이콘을 탭해보자. 힘을 구입하 1분간 캐릭터 어떻게 잠깐만 근데 내가 잘못 산 것 같은데? 지금 살 게 아닌 것 같은데? 졸라 잘 만들었잖아. 뭐야 저글링 러시야? 저글링 러시? 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지. 저글링 러시 가자! 어렵게 갈 필요 없지. 한 번씩 깨물으면 중첩되는데 포털 겹치긴 해. 한 번 물었지만 10명 문 거죠. 자, 샤오샤오 한 방이죠? 야, 뭐야? 좀 개긴다 이거지. 잠깐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야. 전멸했잖아. 거신 가자. 울트라는 거신이 잡는다. 야, 존나 징그럽게 생겼어. 잠깐만. 저건 예상 못했지. 저렇게 스플래시 예상 못했지. 거신 보여줘. 원거리지 그치? 원거리지. 언제쯤 때릴 거냐? 한 대만 때리니? 아 8레벨이 맥스구나. 도끼맨도 내고. 아 죽지마 제발. 한 대만 더 때려줘 제발 부탁해. 제발. 그치 하마 잡아. 하마만 잡으면 돼. 하마만. 하마가 장난이 아닌데? 비교가 안 되는데 여태까지 애들이랑? 아 잡았다. 하마 잡았으면 됐어. 하마 비싸다. 하마 좋아. 거신이
바이킹보다 좀 약한 것 같은데, 도키맨보다.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약간 무리네요. 베이스가 되는, 그니까 이게 진짜 거실이네. 밑에 깔려주는 게 있어줘야지 좀 딜을 넣네. 아, 범위 공격이에요? 어떻게 센 건가? 모르겠다. 양코도감 해방됐습니다. 행특한 양코도 스테이지 개방, 이벤트 스테이지, 뽑기 해방. 어, 많이 해방됐어요? 5000포인트. 아, 나 레이저 야옹컴 그만 주고 저기 나 좀, 아 그만 줘. 그만 줘. 메리 크리스마스 웃기지 마. 지금 한 달 전이야 그거는. 각성한 양코 성인. 통조림. 자, 메뉴 보물리스트 양코도감. 지금 단계에선 다섯 개 더 나올 수 있다. 양코 뽑기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뭐 설명 안 봐도 비슷하겠죠? 깔끔하게 만들었어. 뭐 나오는 거야 근데? 고양이가 뉴로 나왔다고?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저장소에 보내졌다고? 뭔 소리야 이게? 아, 알 것 같다. 아, 그래요? 어, 징그리가 제일, 아, 거신이 제일 지금 원거리가 세다. 새우초밥이다! 고양이 스시. 역시 일본 게임이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건 뭐야? 고양이 에스테. 다 써보자. 재밌겠다, 이거. 아, 빠르게 이동한다. 고급 방어용 캐릭터로. 빨간 적이 매치비 좋고 가끔 공격으로 적을 다운시키는 쓰기. 어, 편성함에 등장했다. 에스트도. 얘가 되게 세 보이는데 그냥 레어네? 가슴밖에 안 보여.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어떤 투자도 아끼지. 잠깐만 다시 보죠. 아 잠깐만. 캐릭터 편성이 생겼습니다. 어, 50원, 200원, 400원, 레어 캐릭터. 에스테 보자. 600원이라고? 돌아가기. 아, 너 비싼데, 600은, 600은 안 될 것 같은데? 슈퍼 레어. 더 비싸냐, 설마? 950이야? 아, 얘 빼자. 필요 없다, 이거. 아, 왜? 아, 너가 빠지라고. 아, 어떻게 빼더라? 이렇게 빼면 되나? 아, 이렇게 빼는 거구나. 아, 이렇게 고양이 하나만 넣자. 그럼 됐다. 자, 이렇게 하죠. 10렙에 폰 체인지를 해요. 아, 잘 만들었네. 파워 먼저 하고. 이건 왠지 한 사람 많을 것 같으니까 길게 가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네. 나 하나씩 다 해볼까? 고양이 에스테 슈퍼 레어. 아, 이거 한번 해보죠. 제일 세니까 스시로 하겠습니다. 스시 먹고 싶다. 진짜 스시집 가서 뷔페 같은
그 얼음밥 네모난 거 말고 진짜 스시집 가서 먹고 싶다. 그렇게 먹은 지 얼마만이야? 호주 가네? 아. 몸으로 받겠습니다. 몸으로 받고. 몸으로 받겠습니다. 안 되겠다, 죽겠다, 나. 내야겠다, 안 되겠다. 좋아. 잠깐만, 안 좋아. 아, 좋아. 아니, 안 좋아. 그냥 몸으로 받을걸. 아, 이렇게 할 거면 의미가 없는데. 알싸. 300까지 모아야지. 에. 다 써먹으려면은 진짜 많이 필요한가 보네. 아, 야, 쎄다. 바이킹 쎄. 셉니다. 아, 6. 코알라야. 호주 귀엽다. 420까지 버틸 수 있나? 버틴다. 다음 거 레이저 쏘면 되니까. 맥스죠? 되지? 돼야 돼. 애매하게 안 되면 안 돼. 돼야 돼. 아, 잠깐만, 잠깐만. 하나 남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에스테가 해줄 거야. 야, 졸라 커. 웃기게 생겼네. 얘 혼자서 다 밀겠는데? 근데 왜 앞으로 안 가냐, 너? 아, 딜레이가 엄청나구나. 어, 쟤도 한 방이야, 근데? 아, 나 이거 돈 모이는 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야겠다, 이거. 에이, 아니지? 이길 수 있지? 어, 범이야. 혼자서 다 잡겠는데? 하지만 얘도. 전기. 보자. 어. 하엽네. 야, 조합 좋은데? 어, 됐다, 센데? 80. 어, 얘 180이야, 데미지? 얘가 훨씬 센데? 조합보다? 디저리드. 미션. 달성 통조림 20개. 자, 이제 뭐. 파업을 가서 그걸 늘리겠어. 그거 일효율 머니 증가 스피드 이걸 올려줄게요. 머니 증가가 필요하네요. 경험치를 구입할까요? 한번 해보자. 5만 경험치. 450을 쓰면은 40만 경험치다. 어, 이거 구입하죠. 아, 통조림 이거 아니야. 아, 90개야. 아, 이거야, 이거. 돈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10레벨 맥스다. 어, 지갑 모을 수 있는 머니량을 늘려준다. 11,000이니까 얘 해야겠다. 에스트 얘가 장난 아니네. 얘로 하자. 얘하고 또 충전 버티고 초보비 탱커 SK 딜러. 아, 그 조합이 됐습니다. 자, 해보죠. 어, 좋은데 초보자 패키지로 그냥 빠르게 가겠는데. 자, 1레벨 160이야? 뭐 좋아. 야, 빠르다. 엄청 빠르다. 10레벨 진짜 이렇게 할걸. 심지어 머리 길이도 길어요. 야, 엄청 빠른데? 에스테도 올렸고 초밥도 올렸기 때문에. 어, 이거 길이가 있어서 그냥 포탄 쏘겠네요. 야, 빠르다.
4레벨에서 이 정도면 고양이만 나와? 버텨보자. 얘를 보내서 얘가 뭐 어느 선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고 800이라니. 일단 800을 해야지 초업이 나오니까 800까지 달립니다. 잘 버틴다? 50인 주제? 50인 주제 잘 버틴다? 4까지 닿나, 거리가? 지금 해. 지금도 충분히 다. 그치? 해주고, 에스테. 강하다. 싱가포르 좋아. 자, 에스테만 가자. 에스테가 좋은데? 슈퍼레어가 무슨 슈퍼레어야? 쓸모도 없네. 얘네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지금 초반이라서. 아직 아시아는, 아시아 거는 밥이나 보네. 하마도 잡겠는데, 이 정도면? 얘네만 보내도 지금 끝난 거 같죠? 이제부터 초밥을 보내겠습니다. 아우, 역동적이야. 겹치게 됐죠? 좋아, 좋아. 초밥 가자. 빨라, 초밥. 500?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오, 에스테. 오, 샤오샤오 막 나왔어. 그래도 에스테한테 안 되지. 그치, 에스테한테 안 되지. 저게 아무래도 그냥으로 했으면은 좀 위험한 구간인가 본데 에스테한테 안 되네요. 새로운 캐릭터가 출전을 했다. 볼까요? 얼마짜리야? 황소 고양이. 무슨 고양이야, 씨. 황소지 그냥. 황당하네. 자, 됐고. 어디 미션? 유저랭크 45. 할게 없는데? 편성에서 넣고 싶지도 않아, 황소는. 생겼나 보자. 황소 어떻게 생겼니? 500원짜리야? 야, 딱 봐도 견적 나온다, 넌 솔직히. 얼굴만 봐도. 전투하자. 에스테가 짱이야. 자, 몰디브. 어우, 야. 몰디브는 그 여행지 사진에는 빠지지 않는 그곳이죠, 몰디브. 이렇게 안 움직일 거고요. 바로 앞이다. 이거 바로 에스테 가겠습니다. 에스테가 다 해주긴 개뿔. 돈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 해줄 거예요. 한명 가서 막고 있어. 몸으로 받아. 그래, 에스테 가자. 뭉쳐놔. 에스테. 그치? 에스테가 다 해줄 겁니다. 자, 2500. 에스테만 지금부터 뽑아도 이기겠는데. 쏴주고. 아, 개 있었어. 아, 뭐 어때? 에스테가 다 해줄 텐데. 얘가 슈퍼레어인데? 진짜 아니, 초밥 아닌데? 아, 뭐야. 끼리야? 야, 세다? 부대인데 버텨? 날라갔지, 지금? 뭐야. 날라갔지. 야, 역시 에스테야. 가차 없지? 아름다움이지. 너무 느려, 근데, 로딩이.
아, 저, 지금 장난 아닌데? 사라지는데? 반칙 수준인데? 에스테만 업그레이드해도 일단 파워패스 양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에스테 빨리 뽑을 수 있게. 에스테만 뽑으면 되네. 딜레이가 있으니까 아까부터 전투에서 뽑을 수 있게 지갑을 올려주겠습니다. 에스테만 하면 되겠다. 게임 좀 단조로워졌네요. 인도로 가죠. 야, 인도, 나 난에다 카레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거든요. 아, 너무 먹고 싶다, 저거. 너무 맛있게 만들었다. 어, 저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근데 인도 카레가 동영이 입맛에 안 맞아서 맛이 없다 그러는데, 먹어봐야 아는 거고, 내 입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아, 궁금하다. 어떤 맛일까, 인도 커리?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카레, 난에 싸서. 맛있을 것 같은데? 저 카레빵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저렴한가, 그거는? 아, 카레 먹고 싶다. 아, 그런 카레 말고. 맛있는 카레. 근데 카레 한 번 먹으면은 한 번 많이 해놓고 한꺼번에 먹어서 질려서 못 먹거든요. 두 번은. 카레 먹으면 아직 뽕을 뽑아먹기 때문에. 어, 이 에스테가 다 잡아먹는데? 다리는 어떤 쪽으로 왔을까? 모선이다, 모선. 캐리어, 캐리어. 하마다. 한번 얼마나 버티나 볼까? 아름다움이 얼마나 버티나 볼까? 안 되지. 아름다움인데 안 되지. 아름답지. 그치? 평범한 카레 획득. 근데 뭘 획득했다고는 하는데 이거 획득한 걸 뭐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네요. 효과는 절대적이다. 애플 본체 지워버리면은 세이브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하다. 문의 코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만 설명 나와. 파워업해서 에스테만 올릴 겁니다. 너무 거지같이 하는 것 같지만 에스테가 너무 좋네요. 에스테만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전투 개시. 에스테만 올려도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어, 네팔. 어, 여기를 라스트로 볼까? 아, 네팔. 두 개 같이 보면 이어진 것처럼 보여요. 아야, 왜. 잠깐, 얘가 600원인데 저 황소는 뭔데 500원이냐? 아, 궁금하다. 참을 수가 없다. 얼마나 100원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번 보고 싶네요. 아, 뭐 셀 수도 있으니까. 레스테 뽑을 거를 황소로. 야, 너무 역겹게 생겼다 인간적으로. 어, 나름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아니다. 어, 나름 괜찮네 또. 어, 나름 괜찮네 DPS는 또. 그래도 에스테한테 안 되지. 아, 뭐 코끼 나왔어? 돼지 나왔고. 돼지. 에스테한테 안 되지. 에스테한테 안 되지. 돼지만 내네. 어, 저 제법인데. 아, 잠깐만. 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래. 그래, 보여줘, 보여줘. 아름다움으로 보여줘. 아름다움으로 이기는 거야. 그치? 어, 좋아. 아름다워, 좋아. 아름다워. 좋아. 딜로 누르지. 초밥을 주려고 해도 괜찮았겠다. 다음에 초밥을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없습니다, 근데. 끝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양코전쟁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제국 신앙심을 받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캐릭터 게임으로 약간의 코믹과 귀여움이 섞인 재밌는 게임이네요. 재밌는 게임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고요.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약간 좀 정신없고 저컬일 줄 알았는데 되게 깔끔하고 부드럽고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오히려 스크린샷이 예, 지금 있는 스크린샷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왔으면은 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들고 의외로 재밌었어요. 예,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똥게임일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좀 거르고 있었는데 갓겜이네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도록 하죠. 자,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뿅뿅뿅!